여보세요. 자기 퇴근 잘했어? 나도 퇴근하고 집이야. 근데 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처져 있어? 오늘 기분 안 좋아? 오늘 많이 힘들었지. 그러게, 일 너무 잘하지 말라니까. 그거 말고 또? 또 얘기해봐. 괜찮아? 아니야, 나 자기 얘기 듣는 거 좋아해. 진짠데? 힘든데 익숙한 게 어딨어? 또 다른 거? 진짜 힘든 거? 뭔데? 오늘 진짜 더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속상하다고? 그게 뭐야? 나도 보고 싶어. 우리 내일이면 보니까 좀만 참을까? 오늘 엄청 애기간데. 우리 애기 오늘 귀엽네. 웃고 애기 아니야. 그랬어. 애기들이 애기라고 하면 꼭 아니라고 하더라. 애긴데 좀클 수도 있지. 알겠어. 애기라고 안 할게, 애기야. 알았어. 자기 오늘 고생 엄청 많았으니까 내일 만나면 내가 꼭 안아줄게. 누가 우리 예쁜 자기 힘들게 해가지고. 안아줘서? 아, 뭐야. 그래도 힘들면 안 되지. 자기가 안아달라고 할때 언제든지 안아줄 테니까 자기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. 이제 기분 좀 나아졌어. 자기 저녁은. 왜 그거밖에 안 먹었어? 안 되겠네. 혼좀 나야겠는데. 자기 그렇게 자꾸 살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없어질 거야? 그러다 완전 사라지겠어? 밥잘 먹고 다녀. 맨날 검사한다. 오늘 뭐 먹었는지, 잘 먹고 있는지 보고 받아. 검사해줘? 왜? 내가 검사해줬으면 좋겠어. 아니,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매일 전화 할 건데? 아니, 하고 있잖아. 매일. 근데 왜?
먹을 건지 딱 말해. 아니다. 내가 정할게. 우리 어차피 내일 만나잖아. 어? 일주일간 밥 잘 안 먹었던 거 내일 다 몰아가지고 먹여야겠다. 내일 간식배도 밥 빼야. 알겠어? 아, 뭘 굴러가. 자기 굴러가면 내가 잡아줄게. 그니까 많이 먹어. 아, 아니면 내일 집에서 뭐 해먹을까? 아니, 싫은 게 아니고. 아니, 말이 혼나왔어. 아니, 아니, 잠깐만. 혼나온 게 아니고, 요리하기 싫은 게 아니라, 요리해주고 싶은데, 그냥 말이 더듬게 나왔어. 아, 진짜야. 왜 이러질까? 아, 진짜 내가 내일 요리해줄게. 말만 해. 뭐 먹고 싶은데. 알줄 알지? 내일이면. 응? 몰라. 유튜브. 유튜브 보면은 그 레시피 다 있단 말이야. 아, 그럼 우리 자기를 위해서 공부해 오는 거지. 내가 안 챙겨주면 우리 자기 누가 챙겨주나? 많아? 왜? 왜 많아? 이럴 거야? 이런 식이면은 내일 요리에 엄청 매운 거 막 다 넣는다? 청양고추도 넣고 고춧가루도 잔뜩 넣고 캡사이신에다가 불닭소스. 알았어. 아, 맛있게 해줄게. 뭐야? 자기야. 오빠 못 믿어? 자기 늘 이런 식이더라. 아, 맛있게 해줄게. 진짜로. 백종원 레시피. 아, 아니야. 근데 내가 만들면 좀 달라. 같은 레시피도 내가 만들잖아. 더 맛있어. 손맛? 안 차. 손 씻고 할 거야. 당연하지. 청결 준수, 위생적인 주방, 위생적인 요리. 하, 이거 좀 나를 신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, 자기야, 자기 옛날에 안 그랬잖아. 왜 사람이 변했어? 아니, 그러니까 제 손맛을 인정해 주시라고요. 가끔? 가끔 하지. 아니, 내가 먹으려고. 집에서 혼자. 이제 자기가 먹어줘야지.
나의 싫어하는 요리, 아니 맛있는 요리. 이게 내 정성인데 이걸 몰라주네. 안 되겠다. 자기 내일 5개 먹는 거야. 내일 스케줄 좀 빡빡하시거든요. 내일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5개 드셔야 되니까 오늘 공복 상태 잘 유지하시고요.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. 아, 후식은 끼니 포함되지 않으니까 후식배도 따로 남겨놓으시고요. 아니야, 먹을 수 있어. 자기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. 자기야, 할 수 있어. 먹을 수 있다. 아니, 이건 자기가 평소에 밥 잘 안 먹고, 응? 대충 먹고,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. 자기가 잘 먹었으면은 내가 안 그랬지. 아, 이제 자기 먹는 거 똑같이 먹어야겠다. 내가 싫어하는 거? 자기 못 보는 거? 이거 말고 먹는 거? 왜? 내가 싫어하는 거 먹으려고? 자기 오늘 오늘 힘들었던 거좀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기분 탓인가? 아니야? 기분 탓? 기분이 좀 이상하네. 내 기분이 좀 오늘 이상한가 보다. 자고 일어나면 우리 내일 볼수 있어. 내가 진짜 주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. 그럼 나도 많이 보고 싶었지. 지금도 보고 싶고. 자기 언제 씻으려고? 자기야, 집 앞이야. 내려와, 보고 싶으니까.